국토교통부 댐 사정 검토 협의회가 봉화군 춘향면 원로천 상류로 예정된 봉화댐의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. 협의회는 그러면서 댐 반대 소수 의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주민 우려 사항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제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정윤호 기자입니다. 댐 사전 검토 협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의 현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봉화댐의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. 이 협의회는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, 2008년 집중호우 등으로 원로천과 운곡천에 큰 피해가 발생했던 점 등 운곡천 유역의 종합적인 현황을 고려할 때 댐 이외의 대안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원로천 수계에 있는 법정 보호종 붉은배 3매와 원앙 황조롱의 서식지는 파괴될 우려가 있고 특히 환경 변화로 인한 유전자원 보호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. 또한 수몰 예정지 주민에게 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설명이 부족했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가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국토부는 이 같은 권고에 따라 향후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댐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. 관련해 봉화댐 지역협의회는 지난 16일 1차 회의를 통해 지역 의견 수렴 방법을 결정했습니다.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어떻게 할 건가, 어디서 할 건가, 또 이런 설명회들을 진행을 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모아서 국토부하고 내지는 봉화군하고 협의를 할 건가. 봉화군 춘향면 일원에 들어설 봉화댐은 높이 52m, 길이 300m의 소규모 댐으로 4,500만 톤을 저수할 수 있습니다. 봉화군은 재작년 4월에 국토부에 봉화댐 건설을 건의했으며 그해 12월 국토부는 댐 건설 장기 계획에 봉화댐을 반영했습니다.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.